오늘 우리는 바로 사복음서의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는 가장 유명한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우사 공동체 처음으로 부임을 하게 되어서 그리고 이곳에서 리더십들과 첫 번째 모임을 할 때 마태복음의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은혜를 나눈 적이 있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여우사 공동체를 놓고서 제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건,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내게 있는 것이 작고 작을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가장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내가 가진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 참석하는 모든 분들을 통해 여우사 공동체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고 굶주린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하다립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오병이어를 맛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그 오병이어를 만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오병이어를 맛보는 것도 소망하지만 그렇지만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열두 제자처럼 굶주린 영혼을 먹이는 인생, 하나님의 기적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선포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위기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굶주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가장 큰 위기는 가장 큰 기회로 변화됩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가장 큰 간증거리로 바뀔 것입니다. 간증이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간증거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위기의 순간을 가장 큰 놀라운 기적의 순간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기에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가 가장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한계의 상황에 처해져서 내 인생이 더 이상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가능성은 가장 높아지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 인생에는 절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망에 있는 모든 영혼들 새 힘을 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낙망하셨나요? 인생이 바닥을 치고 있나요? 여러분, 거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함께 그 과정을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며 보시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10절과 11절입니다. 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전문맥을 이해할 때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여행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전도여행을 떠났던 제자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전도여행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막 보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셨다고 됩니다. 여기서 좀 주목할 것은 따로라고 하는 표현이죠. 왜 따로 가셨을까요? 그 까닭은 우리가 이 전문맥을 생각해 볼 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죠. 아주 피곤한 상황. 예수님은 언제나 바쁘시죠. 예수님도 피곤하신 상황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좀 휴식을 취하기 원했던 것 같아요. 휴식도 취하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는 좀 따로 좀 시간을 보내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따로 시간을 보내려고 했던 그곳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 사람들이 따라온 것입니다. 한두 명이 따라온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보시면은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아이를 합치면 1만 5천 명의 사람이 어떻게 알고 예수님 가시는 곳에 따라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맞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몰라요. 이 장면을 미루어 짐작컨대 예수님은 분명 피곤해 계셨고 제자들도 피곤해 있었고 이것은 이들의 예정에 있었던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다른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정말 피곤할 때, 쉬고 싶을 때 건드리면 정말 어려운 법이에요. 제가 제 아들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자려고 하는데 자꾸 뭘 놀자고 그러면 저는 잡니다. 죄송해요. 그래도 조금 자다가 일어납니다. 아, 저도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떠하셨겠냐고요. 예수님과 제자들 얼마나 힘드셨겠냐고요. 오늘은 쉽니다. 이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맞아주셨습니다. 받아주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너무 좋은 분이세요.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몰라요. 오늘 그분께서 여러분을 맞아주실 것입니다. 받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주께 달려가면 주님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께 안심하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내가 가면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아, 한두 번이지. 전에도 갔었고 저저번에도 갔었는데 맨날 실패하고 또 가도 받아주실까? 혹시 그런 의구심이 계신 분이 계신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앞사람을 향해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이 뒤에서 들려오고 계시죠? 예,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주의 음성으로 잡으세요. 주님이 당신을 받아주십니다. 제자들이 그 상황 속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다시 한번 12절의 말씀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자 열두 제자가 농가로 가서 잠잘 곳을 찾고 먹을 것을 얻게 하십시오. 아멘. 날이 저물어 갑니다. 아마 하루 종일 또 사역하신 것 같아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굶주려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만 오천 명의 사람이 굶주린 상태인데 날은 저물어 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굶주려 있습니다. 근데 우린 가진 게 없어요, 주님. 그러니까 얼른 우리 사람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죠. 이렇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오병이어의 역사의 시작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죠? 이 사건의 시작은 제자들의 말로 시작해요. 제자들이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사람들이 굶주려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은 굶주린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은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은 대단한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은 위대한 플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굶주린 한 영혼을 볼 수 있는 눈,
사람들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사람들이 굶주려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만약 사람들이 그 굶주려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서도 제자들이 그냥 지나쳐버렸다면 이 오병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 작은 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눈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사람들의 필요를 발견했을 때, 문제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오직 나에게만 관심이 있죠.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해요. 이 눈이 열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눈이 열렸을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러한 눈이 열렸을 때, 내가 사람들의 필요를 보았을 때, 문제를 보았을 때 그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문제를 보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말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발견했을 때, 필요를 발견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보았을 때 제일 먼저 죽게 달려가 말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고민은 문제를 보는 것이고 기도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면 인생의 절망이 찾아오고 기도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고민과 기도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밤새 고심고심 고민이 찾아온다면 고만 고민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막이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말을 할 때 제자들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문제 자체를 그냥 말했을 뿐이에요. 예수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우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문제를 말했을 뿐이에요. 제자들은 실은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확신조차 없는 상태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말을 했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완벽한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내 마음에는 이렇게 불안불안한데, 내 마음에는 이렇게 의심이 가득한데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란 대단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란 그냥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십시오. 내 인생에 어떤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를 주님께 말하십시오. 사람한테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의지할 사람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먼저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분께 말하기를 시작하십시오. 믿음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말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내게 믿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시작하면 주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께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함께 1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저희가 가진 것이라고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가서 먹을 것을 사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아멘. 놀라운 음성이에요. 제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지금 주님께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무한한 신뢰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이 문제를 보았느냐? 너희가 이 문제를 발견하였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야. 바로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를 보고 계신가요? 가정에서 문제를 보고 계신가요? 이 시대의 문제를 보고 계신가요? 당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에요. 바로 당신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주님의 음성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넌 할 수 있어. 라는 표현이에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넌 할 수 있어. 아멘. 아멘. 너는 할 수 있다. 네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주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 제자들을 향한 이 무한한 신뢰가 담겨진 이 음성은 제자들에게만 해준 음성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시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 모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기드온에게, 우리가 많이 예를 들었죠. 기드온에게, 가장 소심했던 기드온에게 미디안 족속이 너무나 두려워서 포도즙 짜는 틀에서 거기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그 소심한 남자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죠. 큰 용사여. 할렐루야. 우리말 성경을 보면 그대의 용맹스러운 용사여. 소심하게 밀을 까먹고 있는 한톨 한톨. 이거 한톨 뺏기면 안 되는데. 그때 큰 용사여.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기드온아, 네가 하게 될 것이다. 네가 바로 이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란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완전히 무능한 어부죠. 무기력한 어부, 절망 가운데 있는 어부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넌 할 수 있어. 라는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넌 할 수 있어. 아멘.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스스로에게 외쳐주세요. 넌 할 수 있어. 아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언제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다윗에게도.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의구심을 표하지 않았어요. 네가 과연 할 수 있겠니? 과연? 너무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네가 있으니 안심이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주님의 놀라운 소망의 말씀에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자막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저희가 가진 것이라고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가서 먹을 것을 사와야 합니다. 제자들은 저희가 가진 것이라고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입니다. 오병이어 뿐입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 대답은 매우 부정적인 대답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 대답 속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관점에 약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조금 전에 처음에 예수님께 말할 때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우린 가진 게 없어요. 사람들을 보냅시다 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제자들이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입니다. 즉,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관점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아까 왜 처음에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까닭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기는 한데 이걸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걸로는 도무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희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자 제자들이 다시 한번 뒤져보니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하죠?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던 그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찾아보십시오. 누구에게나 오병이어 정도는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요만큼은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다만 이걸로 과연 뭘 할 수 있겠어?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난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며 다시 찾아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 아주 작은 오병이어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의 방법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승리의 방법은 이미 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이미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세를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다닙니다. 그 지팡이가 얼마나 대단한 지팡이인가.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들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 홍해로 반석을 지시하면 반석에서 생수가 솟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팡이는 어디서 생긴 것일까요? 여러분 이 지팡이는 이렇게 생긴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에게 저 하늘에서 다 지팡이 하나를 내려주시면서 한 지팡이 하나가 슬로우 비디오로 내려오는 거예요. 쭉 내려올 때 하늘에서 조명이 비치면서 모세야 이 지팡이를 쓰거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인가? 이 지팡이는 놀랍게도 모세가 원래 들고 다니던 지팡이였어요.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원래 들고 다니던 지팡이. 아멘. 원래 들고 다니던 지팡이였어요. 근데 그것을 그가 잡았을 때는 인간의 지팡이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썼던 물맷돌은 어디서 난 것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물맷돌은 원래 다윗이 사자나 곰하고 싸울 때 쓰던 물맷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고 작을지라도 사람들이 비웃을지라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그 순간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크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 기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예수님의 대답이 있어요. 마태복음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자막을 통해서 우리 마태복음 14장 18절에서 이때 예수님이 해주셨던 대답 누가복음에 빠져있지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작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내가 가진 것이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의 손에 붙잡혔느냐 안 붙잡혔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주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리 커도 주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별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조금 더 생각해 볼 질문이 있어요. 만약 제자들이 뒤지고 뒤졌는데 만약에 떡 다섯 개가 아니라 떡이 한 개밖에 없었다면 그 떡을 예수님께 가져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할렐루야.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아멘. 하나밖에 없었어도 주님은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여러분 떡이 하나라도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고 다섯 개라도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진 않는 거예요. 얘들아 떡이 네 개가 부족하다. 네 개 더 찾아와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이 작다고 해서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작아도 문제없어요. 주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만약 제자들이 다섯 개를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제자가 열 개를 가져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열 개를 가져온 제자가 자랑할 수 있을까요? 얘들아 난 떡이 열 개야. 할렐루야. 여러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열 개도 모자라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열 개도 모자라고 다섯 개도 모자라고 한 개도 모자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이 작다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자랑도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나는 내가 가진 것을 주께 드릴 뿐이에요. 주의 손에 드려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후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함께 계속해서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곳에는 남자만 사람들을 50명씩 둘러앉게 하라. 제자들은 그대로 사람들을 모두 앉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50명씩 둘러앉게 하라. 이제 사람들을 앉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람들을 해산시키자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앉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이죠.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기적을 준비하라. 아멘. 기적을 준비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에게 음식 나눠줄 준비를 하자. 50명씩 나눠서 앉히기 바란다. 아직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늘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먹일 준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보시면서 여자와 아이를 합쳐서 만 오천 명의 사람이 먹는 꿈을 꾸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이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작은 것을 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는가?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하방 시절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850명의 선지자와 대결한 후에 그리고 나서 비가 오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엘리야가 7번 기도했다고 나와요. 1번 기도하고 나서 하늘을 종을 통해 하늘을 보게 합니다. 2번 기도하고 하늘을 보게 합니다. 6번째까지 기도했을 때 하늘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7번째 기도하고 나서 일어난 후에 하늘을 봤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어요. 아주 작은 구름이죠. 그런데 그 아주 작은 구름을 엘리야가 보았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곧 큰 비가 올 것입니다. 아합 왕이시여 길이 막히기 전에 빨리 전차를 타고 이동하십시오. 여러분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큰 비를 보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보았던 그 믿음대로 곧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아주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가운데서 큰 비를 보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를 바라보면서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만 오천 명의 사람이 먹게 되는 놀라운 꿈과 소망과 비전을 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요, 내가 가진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비전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빵 다섯 개와
아멘. 예수님께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드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고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감사 기도. 감사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 감사는 기적이 일어난 후에 하는 감사였습니까? 아니면 일어나기 전에 하는 감사였습니까? 여러분, 이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하는 감사였어요. 여기서 우리는 감사가 언제 이루어져야 하는지 발견합니다. 감사란 모든 일이 끝난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시작할 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란 모든 것이 끝난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할 때 하는 것이다. 아멘.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직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란 내 삶의 현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란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현실이 어려워도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현실이 아무리 좋아도 감사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 또 한 가지 방법은 믿음의 모험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모험. 아멘. 믿음의 모험. 오늘 말씀에서 이 기적은 2단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빵과 떡을, 이 빵과 물고기를 먼저 누구에게 나눠줍니까? 제자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은 제자들이 나눠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고 그 다음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2단계에 걸쳐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이 물고기와 빵을 받을 때 이 빵의 개수가, 빵의 양이 얼마나 됐는지, 물고기가 얼마나 됐는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빵은 다섯 개였습니다. 12명에게 이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이 몇 개씩 받았겠습니까?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12분의 5. 예, 분수가 어려우시죠? 예. 2분의 1보다 좀 작아요. 그러니까 빵 반 개가 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12명에게 물고기 두 마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사람당 물고기를 얼마나 받았을까요? 12분의 2. 할렐루야. 줄여서 6분의 1.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당 빵 반 개가 좀 안 되게 받고요. 한 사람당 물고기 6분의 1마리를 받은 것입니다. 6분의 1마리의 고기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분명 어떤 사람은 꼬리 지느러미를 들고 갔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 어떤 사람은, 이건 조금 비속어긴 하지만, 생선 대가리를 들고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받은 그 바구니 안에는 빵 반 개가 좀 안 되는 것과 그리고 물고기 6분의 1마리가 들어있었어요. 꼬리 지느러미.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사람들을 먹이러 가자. 할렐루야. 가거라. 가려고 봤더니 눈앞에는 15,000명의 사람이 앉아있는 걸. 내 바구니 안에는 아니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꾸 가라고 그래. 할렐루야. 갈 수 있겠습니까? 예, 역시 대답이 잘 안 나오시죠? 갈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은 작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나를 보내시는 분이 위대하시기에 주께서 놀라우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것만 보면요, 나는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만 생각해보면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꿈꿀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만 생각해보면 이것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를 보내시는 분이 크고 놀라우신 분이기에 그분 의지하며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께 인생을 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15,000명의 사람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함께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아멘. 어떻게 되어 있죠?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풍성하게 일어납니다. 풍요하게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는 열두 바구니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다 먹이고 나서도 열두 바구니가 남았어요. 이 열두 바구니는 누구의 것이 되었겠습니까? 제자들의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12명이었잖아요. 한 사람당 바구니 하나씩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있었던 것은 양이 얼만큼이었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였습니다. 만약 그것을 제자들이 그냥 먹었다면 혼자 먹고 끝나는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혼자 먹지 않고 주께 드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15,000명이 먹고도 열두 바구니가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헌신하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아멘. 한 바구니씩 남을 것입니다. 혼자 다 먹지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언제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이삭은 죽지 않았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죽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안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것을 내어놓고 드리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 너무나 거대하고 이 시대의 문제를 보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내가 부딪히고 있는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 이 현실 앞에서 내 인생이 마치 오병이어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주님 앞에서 나는 이걸로는 하나님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오늘 나는 그렇게 고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내가 가진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그분께서 결정하시는 것이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내 작은 오병이어를 주 앞에 내어놓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것을 통해서 15,000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역사가 내 인생을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내 인생은 오병이어처럼 작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의 손에 들어질 때 가장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신의 이 작은 것을 주께 드리며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 작은 것을 주께 드립니다. 내 삶은 이 시대에 비하면, 이 땅에 비하면, 부딪힌 문제에 비하면 너무나 작지만 아버지, 주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이 땅이 살아남의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가진 것을 작다 여기지 말아라. 주의 손에 드리면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주의 손에 드려지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주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고 맡겨드리며 주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일하기 시작하네 머리 신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예 주님 부으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부르기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거룩하신 하나님 임하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네 내 삶을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가 가진 것이 작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초라할지라도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며 조롱하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걸로 뭐를 하겠냐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사람들의 음성을 듣지 말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의 손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물맷돌일지라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골리앗은 쓰러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지팡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그 지팡이로 홍해는 갈라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느니 모든 낭망함이 떠나갈 지어다 열등감이 떠나갈 지어다 여러분 자신이 가진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내가 가진 것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나를 보내시는 예수님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내가 믿을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고 믿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릴 것입니다 이 땅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것입니다 이 땅에 굶어가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누가 살립니까? 바로 우리가 살릴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작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그것을 주께 드릴 줄 아는 사람 대단한 조건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변변치 않은 조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 통해 하나님은 이 시대를 구원할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삼창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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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시는 주 찬양해 우리를 아시는 주
아버지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나의 인생이 오병이어 같을지라도 내 인생을 향한 가장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나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려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